네, 투부정사 하고 있습니다. 명사처럼 쓰는 투부정사 워크북 풀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의 말을 이용해서 관로 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다음 Let's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계속해서 She's not sure how to do after graduation. 계속해서 You choose the wrong place after. Or to place after. 그래서 대형 채점 2번이 틀렸다. 이거 어떻게 고친다? What to do after graduation이다. Graduation이 뭐예요? 졸업이죠. 졸업. Okay, she's not sure. 그녀가 어떻대요? 그렇죠. 그녀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She's not sure what to do. 무엇을 잘 모르겠대요. Okay, 언제 뭘 해야 될지? 그렇죠.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She is not sure what to do after graduation. 그럼 같은 표현은 네. She is not sure what she should do after graduation. She is not sure what she should do after graduation. 그래서 what she should do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let's decide when to leave tomorrow or today는 같은 표현. Let's decide when we로 하면 되겠죠. 주어는 we를 쓰면 되겠죠. let's니까 같이 하자고. let's는 뭐 해주린 말이고 let us, 우리 합시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when we should leave today or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ou should learn how to play soccer 같은 표현. You should learn how you should 보다 how you can 이 좀 어울리겠죠. How you can play soccer. 그러니까, okay. 네가 어떻게 play soccer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how to do 하는 방법,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when to do 언제 떠나야 할지, 뭐는 없습니까? Why to do는 존재하지 않고 why를 써서 why to do 해야 할 표현은 간접 의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칼질하기 누가? 그녀는 무엇을? 뭐 했다? 몰랐다. 태용 She didn't know when to go. When to go. 오케이. 끝.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뭐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잘 몰라요. Where to put the book? He's not sure where to put the book. 오케이. 이렇게 해서 누가 무엇을 할지라는 것을 뭐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I can decide. I can't decide what to wear. Okay. Okay. 다 맞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출발하다. 언제 가야 할지가 아니고 언제 출발해야 할지니까 when to 뭐 start라든지 when to leave 이런 동사들이 좀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She didn't know when to start. 언제 start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when to start는 when to start는 when She should start 같은 거. 그 다음에 he's not sure where to put the book은 where he should put 같은 거. 그 다음에 what to wear는 what I should wear 같은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이런 문제 유형은 이거 가지고 완성된 문장의 뜻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울리게 배열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I wonder to dinner to invite who. 완성된 문장의 뜻은? I want 네? 나는 오케이. 난 궁금하다. 저녁 식사 때 누구를, 저녁 식사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이런 뜻이니까. 완성된 문장은? I wonder who to invite Who to invite to dinner. 그럼 될것 같다. 오케이. 그다음 세영. He didn't know to get where of. 완성된 문장의 우리말 뜻은? 그냥 그, 어, 뭘 알지 못했대. 어? 뭐라고? 계속부가 뭘것 같아? 내리다겠지, 내리다. 그는 몰랐다. 그 완성된 문장의 뜻은?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몰랐다겠죠. 그는 어디에서 내려야 할지를 몰랐다. 완성된 문장은 He didn't know where to Where to get off. He didn't know where to get off. 맞습니까? 자, 그래서 who to invite to dinner 같은 표현은 I wonder who I should invite to dinner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o는 invite에 뭐니까? 인바이트에 뭐니까 목적어니까 who 대신에 whom을 써도 되겠죠. I wonder whom to invite.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whom to invite. who to invite. 그다음에 he didn't know. 과거에 몰랐으니까 그가 어디에서 내려야만 할지. where he should get off.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에헤이, 승희 형수 말이 왔네. 언제 연습할 건데? 나중에. 이래갖고 안 되는데, 지금. 3학년들보다 지금 더 많이 틀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나는 안 괜찮은데. 뭐가요? 나는 안 괜찮, 주말에 불러야 될것 같은데, 너희들이. 어? 토요일 날 되면. 계속 이렇게 해오면 주말에 선생님 보강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 좀 하세요. 4번. 네. 저거 안 오. 어. 그거 앞에 안 있는지 모르고 그거 그 진짜 번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걸 안 하고 넘겼다.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중간중간에 시험 좀 치셔야 되겠죠? 네. 있어요. 예, 선봐. 상과라고. 그 밑에 맞춰줘요. 뭐래? 아. 오늘 지금 끝나네요, 지금. 이게 시험 기간이면 예? 너는 언제 바닥 죽인다? 이게 관계가 이거 앞에 몰라, 아니, 몰라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럼.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몰랐어요. 그 모르는 게. 오케이. 4번 문제는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가 뭐로 바뀔 수 있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풀어보는 거죠. She doesn't tell me what to study. 누가 뭐 했대요? 그렇죠. 그녀가 나한테 말안 했대죠. 뭘말안 했대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그럼 누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입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만 할지를 그녀가 말안 해줬다니까. 같은 표현은 She doesn't tell me what I should study. She가 아니죠. What I should study. 그녀가 나에게 말안 해준 게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를 말안 해준 거니까 What I should study.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뭐 한다면 모른대죠. 난 모르겠다. How to apologize to you. 무엇을 모르겠대요. 그렇죠. 어떻게 너에게 사과할지. 그럼 누가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은 I don't know how I should apologize to you.
follow. 진행했죠? 이렇게 간접 의문문과 의문사 플러스 투구를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미리 정리해 놓은 뭐가 있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자러 갈 시간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러 갈 시간 이런 표현할 때 투부정사 형용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쓰겠죠? 그래서 뭐?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이런 게 형용사적 문법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기억나나요?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쓸 종이. 이거 뭐였어요?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뭐? 살아있네에 대한 얘기죠. 살아있네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니까, 또! 그렇습니다. 네. 예. 관계대명사 절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무슨 시동어리에요? 관계대명사가 명사인가요? 어떤 시 너무 좋네요. 좋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자러 가야 할 시간이면 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time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사절이라고 해야 되죠. time when I should go to bed로 바꿔 쓸 수 있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내가 자러 가야만 하는 시간.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여기에 뭐 대시나 위치 이런 게 아니고 왜는 이유는 타임이 지고 넘어 I should go to bed 뭐더 타임이니까 at the time이니까 됐습니까? 나는 그 시간에 그냥 타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at the time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형사적 문법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빈칸에 맞는 말 보기에 골랐어라. 뭐 it, did it, talk, do가 보이네요. 재영이부터 해볼까요? He. He was places. He knows places to visit in Seoul. 다음.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그래서 한 번. I need a fork to eat with. 계속해서 4번. We have a big issue to talk about. We have a big issue to talk about. 오케이. 그렇다면은, 전부 다, 뭐, 형용사적 문법이죠. 그러면 1번을 세모했다. 그러면 똑같이 세모할 녀석은 누군가요? 1번이요? 1번에 세모를 했다. 그러면 똑같이 세모할 녀석은? 2번. 그렇죠. 2번이죠. 1번과 2번. 그렇다면 3번하고 3번에 네모를 한다면 똑같이 네모할 건 4번이죠. 그렇죠? 세모의 공통점은? 세모의 공통점은 그 뭐라 해야지 뒤에 전치사가 없어요. 그렇죠.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왜 필요 없습니까? 사전사가 visit places입니까? visit to places입니까? Visit places. Visit places, visit Korea 하죠. 그러면 2번은 do homework니까 숙제 하다가 뭐예요? do homework. 어떤 장소를 방문하다 visit places. 그 말은 이 녀석을 보고 마치 관계사절에서 뭐처럼 역할합니까? 관계사절에서 마치 선행사 같은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의 꾸미를 받는 명사들이죠. 그렇죠? 그 명사가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속에 들어있는 동사에 뭐가 바로 될 수 있다?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의 도움 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얘가 마치 선행사처럼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eat a fork 하면 뭐지? eat a fork.
포크를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크를 사용하여 먹다는 뭐예요? Eat with a fork. 그렇죠? 마찬가지죠. Talk a big issue가 아니고 뭐예요? Talk about a big issue. Talk는 전치사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그 때문에 얘들은 살아있네가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세 번째 거 해볼까요? 이거? He knows places to visit in Seoul은 He knows places where he should 해도 되고 뭐 can visit in Seoul. 뭔가가 틀렸죠? can이 아닙니까? 아니죠. that이죠. 왜 that이죠? 선행사가 places가 여기에 뭘 달고 들어갑니까? 관계사절 안으로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그렇죠. He can visit the places in Seoul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명사로서 들어가요? 부사로서 들어가요? 명사. visit에 무슨 으로 들어가? visit에 무슨 으로서 들어가? 목적으로서 들어가죠. 그렇죠? 목적어 품사는 뭐야? 명사. 그러니까 관계대 명사를 써야지. 관계 부사를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He knows places that he can visit in Seoul. 그가 서울에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도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She has a lot of homework to do today 에서는 homework that she should do today. 그렇죠. Homework that she should. 그녀가 해야만 할 숙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네, 그 다음에 I need a fork to eat this. A fork that I can eat with. 어퍼워크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들어갈 때 I can eat with it.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들어가죠. 그쵸? 명사로서 들어가죠.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뭘 쓴다? 관계대 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니까 오케이. 투부정사의 형용사를 공부하면서 관계사 파트도 정리해 볼 수 있네요. We have a big issue to talk about은 We have a big issue that 누가 talk about 하겠어? We have a big issue to talk about that we should talk about. 그렇습니까? 한번 길어봤자 이시고 we should talk about it. about에 전 목적으로서 들어가니까 명사로서 들어가고 안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대 명사를 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과 뜻이 칼질하기죠. 누가 그녀가 무엇을 살집 한 채를 뭐 했다? 샀다. 시제는 과거. 그래서 이번엔 다음부터 해볼까? She bought a house to live in.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의자를 뭐 해줄 거니? 갖다 줄 거니? 나에게. 그니까? 넌 나한테 의자 좀 갖다 줄, 제가 할 차례네? would you get me a chair to sit 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에게 쓸 연필 한 자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연필 한 자를 뭐 해라? 주어라. 그래서 단, Please give him a pencil to write with. 그렇죠. 이번 문제의 특징은 전부 다 뭘 연습해봤다? 살아있네를 연습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관계사절로 바꿔봐야 되겠죠. She bought a house to live in은 She bought a house that
되시죠? That she could live in 또는 that she would live in. would, could의 공통점 공통점, would와 could의 공통점 조동사의 무슨 형? 과거. 과거형이죠. 왜 조동사의 과거형 써야 돼요? 그래서 보트하고 우드 쿠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제 일치해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아까 Did she live in 했는데 Did she live in은 여러분한테 아직 존재하는 거 좀 이따가 가르쳐 줄 건데 She 뒤에 live가 오는 형태는 아직 안 가르쳐 줍니다. 2학기 때 가르쳐 줄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She live가 될 때도 있어요. She live가 될 때가 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직 안 가르쳐줬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범위 안에서는 Did she live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아직 배운 문법 안에서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get me a chair to sit on? 여기서는 누가 앉을 의자입니까? 누가 앉을 의자? 그렇죠. 네? 네가 앉을 의자입니까? 나한테 갖다 달라 그러는데 나한테 네가 앉을 의자를 좀 갖다 달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내가 앉을 의자도. Would you get me a chair that I can sit on? Would you get me a chair that I can sit 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요게 요렇게 갈 수도 있다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뭘 못 쓴다? 대수를 못 쓰고 on, 아, Would you give me a chair on which I can sit? 이렇게 된다 했죠.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 대신 위치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 대신 전치사가 앞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문법이었죠. 아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in이 여기 갈 수 있는데 in이 여기 간다면 대시 아니고 위치로 바뀌어야 되겠죠. She bought a house in which she could live. Yep. 대세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뭐 하나 더 있어. 계속적인 용법에 관계되는 거. 마찬가지 이 학교 있다. 네, 계속해서 마찬가지겠죠. Please give me a pencil to write with. 그러면 누가 쓸 연필이야? Please give him a pencil to write with. 그러니까 누가 쓸 연필이야? 그가 쓸 연필이죠. 그럼 pencil that he can write with.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with이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뭐 관계사를 원래 관계사의 원래 정체는 원래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 뭘 쓸 수 있어?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with that이 아니고 with which he can write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대열하라네요. 이번에는 무슨 문장이 완성될까 생각해 보겠죠. He has a friend to know to talk. 다음 완성된 문장의 뜻은 그는 얘기할 친구가 없다. 그는 얘기할 친구가 없다.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He has no friends to talk to. 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재형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다? 너에게 충분한 시간. 너는 그것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다. 그렇죠.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형용사의 용법입니다. 그렇죠. 대화할 친구가 없고 그것을 할 충분한 시간이 없고 그럼 완성된 문장은?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do it. 됐나요? 예. Yeah. 뭐 고쳐야 되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 완성된 문장의 뜻은 우리말 뭐예요? 다음 나는
나는 어? 뭘 찾고 있다고? 아,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m looking for a man to move the desks. 돈은 없지만 돈을 쓰는 게 자연스럽죠. I'm looking for a man to move the desks.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해석은 뭐겠어요? 나는 책상을 옮길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계사절로 또 바꿔봐야죠. He has no friends to talk to는 He has no friends. 잠깐만, no friends 쓸게요. No friends that he can talk to. 그쵸? He has no friends, no friends that he can talk to. Yeah? Can't talk to. 말을 못할 친구가 없나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없나요? 말을 할 친구가 없는 거죠. He has no friends that he can't talk to. 됐습니까? 얘는 You don't have enough time to do it. You don't have enough time that you can do it. You don't have enough time when you can do it. 왜 대시 아니고 when입니까? You do it the time입니까? 너는 그 시간 그거 한다 이건가요? 그래서 뭐 the time이니까? At the time이니까 타임이 그냥 못 들어가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아요 선생님?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까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보어입니까? 그래서 안 달고 들어갈 수 있는 구성성분은 뭐만 남았어?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명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주어, 목적어 빼고 뭐만 남았어? 보어밖에 없죠. 근데 이 문장에 보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관계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time이 들어갈 때 at the time, you can do it at the time. 너는 그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인 time이 그냥 못 들어간단 말이죠. you can do it time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관계 부사다.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관계 대명사 써야 될 자리에 관계 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 대명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수업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I'm looking for a man to move the desks. 그러면 I'm looking for a man. 오케이. Move the desks를 누가 하죠? 도맨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who he can oh, 무서워. 오, 무서워. 좀비. 오우씨. 어, 좀비. 좀비 봤어. 그렇잖아. 좀비가 있었죠, 방금. 어, 씨, 때려잡았어, 내가. 잘했지? 나는 좀비 슬레이어. 그렇잖아요. 어? Move the desk를 누가 하는데? Man이 하는데? 왜 who he can이야? 어?
Who can move the desk?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아니 관계사가 탄탄하지 못하군요. 주격 관계 대명사였어 이번엔. 알겠습니까? 처음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관계사 파트에서 뭘 몰랐다. 알겠습니까? 관계사는 아는데 똑같아요. 두 부정사의 형사의 목표나 다릅니까? 뭔 소리 잘해도 모르겠나요? 다시 한번 쭉 살펴볼까?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마르게 고쳐라. Brian wants something to drinking. 장난치나. Brian wants something to drink. 그 다음에 she has a baby to take care. 장난치나. 그렇죠. 어떻게 고쳐야 되세요? To take care of. I don't have many books reading. 장난치나. I don't have many books to 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 Brian wants something. 누가 마셔요? 드링크를. Brian 하니까 something. 그 다음에 something이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이 두 가지죠. 그래서 뭘 달고 들어가죠? 아, 걍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세요. 다 했으니까 까들고. Dad. He. Brian 남자니까. He can drink. 그가 마실 수 있는 뭔가를 원한다. Brian wants something that he can drink. Something to drink. 그니까? 그 다음에 she has a baby to take care of. 따져봐야 될 거 첫 번째 take care of를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꾸밈을 받는 baby, 선행사 역할을 할 baby가 달고 들어가는지 걍 들어가는지 두 가지죠. 그러면 she has a baby. 오케이, 뭘 달고 들어갑니까? 여기 있는데요. of, of입니까? of, of the baby입니까? 걍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죠. 누가 돌봐요? 그녀가 돌보니까 she has a baby that she 그녀의 의무사항이겠죠. should take care of. she has a baby that she should take care of. she has a baby to take care of. 투 부정사 지나가다가 형용사적 용법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왜? She has a baby that she should take care of 할걸 she has a baby to take care of 하면 되게 만들어줬잖아. 그래 안 그래? 고마워 안 고마워? 안 고마운 모양이고. I don't have many books to read. 두 가지 따지죠. read를 누가 해? read를 누가 해? 아이가 하죠. 그쵸? 우리가 지금 관계 대명사 절로 바꾸니까 절의 특징은 뭐가 있어야 돼?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read를 누가 하는지를 그래서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books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죠. 그럼 다 됐네요. I don't have many books that I can read. 그렇죠. I don't have many books that I can read.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많이 없다. I don't have many books to read.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형용사 용법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be to do. be to do. 우리가 수업했던 거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 be to do에서는 뭘 배웠나요? be to do에서는 뭐 어떤 내용들을 배웠나요? 그렇죠. be to do는 그래서 하나가 아니었죠. 그렇죠. 모두 be to do가 되고, 모두 be to do가 되고, 모두 be to do가 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be to do가 될 수 있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be to do가 원래 그러니까 친절 버전이란 말이죠. be to do는 간단 버전이죠. 간단 버전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장점이고 단점은 친절.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짱돌을 좀 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be to do는 원래 모두 될 수 있었고 원래 뭐였는데 be to do 바꾼 거? 원래 be going to do 였는데 be to do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죠. 맞습니까? 또 be
able to do 였는데 be to do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죠. 또 be destined to do 였는데 be to do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죠. 또 be intend to do 였는데 be to do로 바꾼 경우가 있었죠. intend to do 아 be는 일단 필요 없고요. intend to do 였는데 be to do로 바꾼 경우도 있었고요. 또 have to do 였는데 be to do로 바꾼 경우도 있었죠. 그다음에 be destined to do는 be doomed to do 하고도 같았었죠. 안정원아도 다 아는 모양이죠? 예? 인텐션, 의도, 인텐드, 의도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계획을 나타내는 것을 비투드로, 또 뭐를 얘기하는 것을 능력을 얘기하는 것을 비투드로, 또 뭐를 운명을 얘기하는 것을 비투드로, 또 뭐 의도를 나타내는 말을 비투드로, 또 뭐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을 be to do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배웠었죠. 됐습니까? 뭐 앞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수거처럼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런 것들을 be to do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뭐 할 예정이다,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할 운명이다, 할 의도이다 이런 것들 be to do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문제로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풀이 안 했나? 네. 여기까지 하고 저 앞에 안 풀었는 것도 풀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The next meeting is to take place in Seoul이죠. 그 다음에 you are to go to market at once죠. 그러니까 그러면 the next meeting is to take place in Seoul. 다음은 뭔 소리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뭘 표현하는 것이다? 예정이죠. 다음 미팅은 to take place in 서울 할 take place. 뭐 하다? 열리다, 개최되다, 발생하다. 됐습니까? 서울에서 열릴 계획이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한 버전은 the next meeting is going to take place in 서울. 됐습니까? 그러면 2번 you are to go to market at once 뭔 소리예요? 너는 at once는 지금 당장이죠. 너는 마켓에 어? 지금 당장 능력이 있다. 그렇죠? 다리가 안 부러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겠어요 이거? 의무죠. 의무. 가야만 돼. 이 말이죠. 넌 지금 당장 시장에 가봐야만 돼. 같은 표현은 You have to go to market at once. You should go to market at once. You must go to market at once. 알겠습니까? Be to do가 의무를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내가 못 갔다 그랬어. 내가 be to do가. 해석이 짜증난단 말이죠. 춥다고? 그니까 난 계속해서 이거 만들기는 쉽습니다. 이건 뭐겠어? We are to meet at the library at noon. 그다음에 you aren't to eat much at night. You aren't to eat much at night. 그다음에
끝에 물음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더니 안 묻는 거네. 그래서 워.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이거겠죠. 그렇죠? 그럼 we are to meet at the library at noon은 뭔 뜻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We are to meet at the library at noon. 우리는 정오에 도서관에서 만날 예정. 그렇죠. 우리는 정오에 도서관에서 만날 예정이다. 예정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We are going to meet at the library at noon. We are going to do it. 그다음에 we aren't, you aren't to eat much at night. 뭔 소리야? 너는 밤에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의무죠. 그럼 같은 표현은 you haven't. 오케이. 또 이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have to do에 not 넣는 거 이제 여덟 번째 얘기입니다. have to do에 not 넣으면 어떻게 된다? don't have to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you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you don't have to eat much at night 하면 안 되겠죠. You have to eat much. You don't have to eat much at night. 뭔 뜻이라서 또 안 됩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 이거 금지하는 표현이잖아. 금지하는 표현. You shouldn't eat much at night이죠. 같은 표현은 you mustn't eat much at night이죠. 이놈들아. 어렵다고 이게? 금지하는 표현 우리가 안 배웠어요. 조동사 하면서. 응? 그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해볼까? 자,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인데 같은 표현은 뭐다? must다. 근데 must는 같은 뭐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할 때 뭐라 그런다? had to를 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것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have to에 not 넣으면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인데 얘들은 뜻이 뭐라서 할 필요가 없다기 때문에 must 나과 같은 뜻이 아니다. should not 과 같은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don't have to 하고 같은 표현 뭐가 있다? don't need to do 또 need not do 할 필요 없다.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이다. 왜?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 네. mustn't는 있죠. you mustn't eat much at night 또 같은 뜻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옛날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또 꼬두득 씹어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그작 아그작. 됐습니까? 그다음 if we are to eat,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뭔 소리야 이거? 만약 빨리 had better 안 배운 거 아니죠? had better 뭐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우리는 서두르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얘는 갈로 안에 뭐 쓸래? 'If we are to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그렇죠. 의도도 의도. 그럼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If we intend to get there on time, we had better hurry.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남아있는 문법, 중3 때 남아있는 문법은 찌끄러기들이에요, 찌끄러기들. 그동안 했던 것들이 근데 총 망라되기 시작하죠. 그동안 배웠던, 투부정사의 현우선이 공부하는데 갑자기 관계대명사를 해요. be to do를 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조동사가 나와. 그동안 배웠던,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문법은 위계적이라고.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걸 모른다고. 그리고 끝이 있다고. 중3 때까지 배우면 거의 95% 끝내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그녀는 3년 후에 그녀의 나라 돌아갈 거래요. 누가? 언제? 어디로? 뭐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거 해석이 돼 있으니까 얘는 다 여섯 가지 중에 뭐예요? 예정. 그렇죠. 예정 계획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she is going to go back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뭐 she is to be back, go back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is to go back to her country in 3 years. She is going to go back. She is going to be back. 을 she is to back. I she is to go ba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그는 무엇을 아, 그의 스마트폰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 이거 좋네. 됐습니까? 오케이, 답이 뭘 것 같아? 아, 예. His smartphone is not to be found. 에서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네.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중에 뭐예요? 운명이군요.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 발견되지 않은데 찾아봐도 소용없고 없는 짓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표현은 his smartphone was destined. 그렇죠. destined, doomed, not to be found. 그리고 여기에 이거 좋대라고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얘를 보고 뭐라 어떤 명칭을 붙입니까? 수동태 to 부정사형 되죠. to be pp. 뭐뭐 되어지는 것. 스마트폰이 find를 해요. find를 돼요. 당해요. 그러니까 to be found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okay, his smartphone was not to be found. 발견 안 될 운명이었다. 어차피 못 찾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다음은 뭐가 될 운명이다? 왕이 될 운명이다. 또 운명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제가 뭔 것 같아? 다음 is to be a king 이고 여기에다가 destined나 또는 doomed 이런 말들을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om is to be a king. 여러분 이제 읽기 하다가 갑자기 Tom is to be a king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짱돌을 굴려갖고 아 운명을 얘기하는 거구나. The next meeting is to be take place in 서울 이러면 아 예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는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뭐가 어려워? 내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죠. 해석이 짜증나는 문법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얘기했던 분사구문.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나온 be to do 이런 것들. 긴 글 속에서 갑자기 be to do를 만나면 분사구문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익숙치 않으면 좀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응? 그 외에 해석이 짜증나는 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따라서 뭐 많죠. 해석이 짜증나는 거. 조동사 뭐 이런 것도 뭐 should have pp 뭐 이런 것도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지. might have pp, must have pp 뭐 이런 것들. should have pp가 뭐였더라? I should have done it. 안 했다. 이런 거. 됐습니까? 과거에 안 한 일에 대한 리그레시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해석이 어려울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ust not tell the secret. 너는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걸 be to do로 하면 You aren't to tell the secret으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You aren't to tell. 됐습니까? You mustn't tell the truth. 됐습니까? secret. We are going to go abroad in 2015. 우리는 2015년도에 갈 예정이다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We are to go abroad in 2015. We are to go to abroad. 이걸로도 계획이 충분히 미래 예정이 가능합니다. If you intend to get an A, you must study hard. 이번에는 의도죠. 만약 네가 뭐 할 의도라면 A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의도라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만 되니까 같은 표현 To get an A If you are to get이 받을 의도라면 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to do는 해석 때문에 짜증나니까 아까 내가 해줬던 그 여섯 가지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be going to do가 be to do 된다. be 뭐 have to do가 must do가 뭐 be to do가 된다. 이런 것들 intend to do 그러니까 be able to do 이런 것들이 다 intend to do가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아, be to do가 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앞에 안 풀었는 것도 좀 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네요. 의미상의 주어부터. 잠깐만, 그러면 6번까지는 할게, 미안.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그러니까 부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그냥 정리해 봅시다. 그쵸? 뭐 동글뱅이 몇 개 갖고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응? 일단 뭐 why에 대한 대답이 기본이다라는 얘기가 먼저 떠오르죠. why에 대한 대답. 그쵸?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가 있죠. 그쵸?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 그쵸? 의도죠. 그래서 오케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뭐 해서죠. 그쵸? 뭐뭐 해서란 경우 뭐 감정의 원인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I study hard to get an A 이런 거 있죠. 그쵸? 그러면 얘, 이 경우에는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그다음 이거 하면 I am glad to meet you가 있죠. 그렇죠? 만나서 반가워 이런 게 있었고 이게 다인가요? 또 뭐가 있나요? 그렇죠. 결과가 있었죠. 결과.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he grew up to be an artist 뭐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 얘기가 끝나나요? He grew up to be an artist. 그럼 자라서 예술가가 됐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내가 설명을 끝냈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를 계속 했나요? He grew up and he became an artist. 원래는 그는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라는 두 문장이다 했죠. 근데 얘가 없어져 버렸어. 귀찮다고 짧게 한다고. 그럼 뭐가 사라지는 순간이야? 접속사가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문장 두 개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문장 두 개가 이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일단 주어를 쓸 수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동사의 의미만 가진 채 의미만 가진 채 동사는 아닌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이걸 to be로 바꾼 거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런 게 결과적인 공부였고요. 이게 다인가? 되게 뭐 문법적인 책처럼 내가 문법적 용어 쓰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세 번째 얘기했던 건 뭡니까? 뭐 만드는 경우? 그쵸? 어찌 어떤 만드는 경우? 어찌 어떤 만드는 경우 중에서 여러분들이 형용사 용법으로 제일 착각 많이 한다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I'm ready to go. 이게 대표적이라고 했죠. I'm ready to go. 이거를 to 부정사 니네 학교 가서 물어봐봐 애들한테. I'm ready to go. 공부 좀 한다는 애들한테. I'm ready to go 할 때 to가 명형부 중에 뭐게? 이러고 물어보면 이거 해석하면 나는 갈 준비됐다. 어떤 준비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전부 애들이 아, 안 그런 애 똑똑한 애들도 있어. 거기 근데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이거를 해석만 가지고 명형부 따진 애들이 물론 해석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90%밖에 못 맞는단 말이죠. 그쵸? 해석으로는 나는 갈 준비, 어떤 준비, 갈 준비, 마치 어떤 시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니란 말이야. 왜 아니냐? ready의 뜻이 뭐야? 준비된이란 형용사죠. 명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지. 어찌 어떤. 어찌 준비된? 가기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까? 얘는 어찌 어떤, 그 다음에 뭐 어찌 어떤 많이 쓰이는 형태들, 뭐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그리고 이 어찌 어떤에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주의사항이 뭐냐? 살아있네입니다. 살아있네. 여기서도 살아있네를 따줘야 돼요. 예. 살아있네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볼까? 뭐 이런 표현. 그 종이는 글씨를 쓰기 좋아요. 이런 표현이 있다 했죠. 그러면 the paper is good to write on. 해야 되는 거죠. good to write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 마찬가지. 어찌 어떤에서.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이거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문법 공부에서. 그니까 내가 설명했던 것들이 뭐가 있고 어떤 것들이 하드한 부분이다, 어려운, 제일 어려운 것들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 형용사 수식하려면 뭐일 수밖에 없어? 부사일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살짝 또 이제 뭐 연습 문제에는 워크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써서 문장을 완성하라네요. 그러면 다음. She cannot be rich to borrow some money. She cannot be rich to borrow some money. Okay. 네. 예? 뭐라고? 아니요. 아니다. To ask for some money.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Okay, 계속 3번. He went to the library to borrow some books. To borrow some books. Okay, 그러면 she cannot be rich to ask for some money. 대형아, 이거 뭔 소리인 것 같아,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 She cannot be rich to ask some money. 뭔 뜻이야? 제가 해보시고 얘가 말하는 게 맞는지 생각도 해보시고. 그녀가 그렇죠. 여기서는 어려운 게 어렵다기보다 뭐 이런 거. Ask for, ask for 수고였죠 이거. 무슨 뜻이었더라? 부탁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고 외워둬야 돼. ask for, ask for some money. 돈을 요구하다. 그 다음에 cannot be rich는 뭐뭐 일리가 없다죠, 이거. 됐습니까? 뭐 하면서 했던 거더라, 이거. she must be rich 하면 그녀는 부자임에 틀림없다죠. 그쵸? 그녀는 부자일지도 몰라는 뭐였어? she may be, might be, can be,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뭐뭐 일리가 없다는 cannot be였죠. 그러니까 그냥 부자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몰아서 판단 근거죠. 그쵸? 왜 이런 말을 하니? 이 부분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죠. 그쵸?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그쵸? 그냥 어떤 사람이 그녀는 부자일 리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어. 그쵸? 그럼 내가 쫓아가서 뭐라고 물어보겠어? 왜 아닌데? 왜 부자일 리가 없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이걸 판단 근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부사용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read his letter you can understand him. 이건 뭔 소리일까? 예.
그 왜 공지를 그렇죠. 얘는 뭐예요? 뭐의 부사 조건이 조건. 그러면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If you야, if you read야, if you read야. 그렇죠. If you read 조건문인 거죠. 가정법이 아니고. If you read his letter, you can. 어쨌든 조건에 무슨 절이라고 그래? 조건에.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했죠. 같은 표현이 if you read this letter. 그러니까 얘는 또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부사적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되게 쉬운 거죠. 그렇죠? 그녀가 뭐 했다? 도서관에 갔대요. 왜? In order to borrow some books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얘는 뭐를 나타내는 의도, 행동의 의도, 그런 행동을 할 의도. 왜 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사적 것들이 쭉 있었죠. 그러니까 뭐 판단의 근거라든지 조건은 선생님이 정리할 때 없죠. 정리는 안 했지만 여기서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바르게 해서 I'm glad to see you again. 나는 어떻다? 기쁘래요. 왜? To see you again. 그래서 널 다시 보게 되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뭐 감정의 원인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Why are you gla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적 것들이. He grew up to be an English teacher. 그는 자라서 뭐가 됐다? 영어쌤이 되었다. 그래서 얘는 뭐로써? 결과적인 공부로써 He grew up and he became an English teacher를 줄여놓은 거. 그 다음에 Mary went to Paris. 왜? 뭐 뻔하죠. 그 말이 Mary라는 여자아이가 파리로 갔는데 왜 갔다? 아트를 공부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니까 여기에 so as를 쓸 수가 있는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s a thief, he stole a ring. 됐습니까? 이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했습니다. He's a thief, he stole a ring. 그러면 그는 뭐다? 도둑이다. 그는 뭐였다? 반지를 훔쳤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뛰어가면서 그 새끼가 도둑이야! 그랬어. 그럼 내가 쫓아가면서 뭐라 물어보겠어? 그렇죠? 왜 도둑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 is a thief to stole a ring.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있다? To went를 보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To had를 보고 계시죠. 그렇죠? To was를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잖아. To visited를 보고 있죠 지금. 응? 중3 맞아? 어? To went야? 어? I want to went go went there야? 어? He is a thief to steal a ring. 그래서 얘는 뭐? 판단 근거가 되는 부사정법이죠. 근데 지금 이건 틀렸죠. 틀렸다기보다는 2% 부족하죠. 그는 언제 도둑이라고 얘기해? 언제 훔쳤어? 과거에 훔쳤네. 과거에 훔쳤는 걸 보니까 지금 그가 도둑인 건 팩트라서 현재 시제로 얘기했네. 그래서 뭐? To have stolen a ring. 됐습니까? He's a thief to have stolen a ring. 이걸 보고 뭐라면서 얘기했더라? 완료부정사라고 했죠.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가 어떨 때 쓴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주절. 그렇습니까? 주절의 동사구나. 한 단계 더 과거일 때 to have pp 형태를 씁니다. He's a thief to have stolen a ring.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sad. He heard the bad news. sad 이거 뭘 나타내는 말이지 이거?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선생님. 뒷부분은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을 바꾸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was sad to the bad news.
He was sad to hear the bad news. 그러니까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슬픈 감정이 되었다. 감정의 원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의도네요. 나는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했다. I used the computer to do my homework. 안 되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왜 게임에 졌기 때문에 어떤 감정 상태였다. 실망한 감정 상태였다. She was disappointed to lose the game. 됐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쉬 한 명 있는데. 됐습니까? 왜요? 네, 계속해서. 자, 투투 용법, 인업투두 용법이네요. 오케이. 이번에 시험 범위 안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했어. 얘기하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고프면 뛰어 못 뛰어. 못 뛰죠. 그러면 she was too hungry. too hungry면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그렇죠. 네거티브 부정적이죠. 그래서 too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다 같은 표현으로 바꿀 준비는 뭐 금방금방 되겠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good enough to be a leader. 그는 어떻다? 충분히 좋다. 언제 충분히 좋다? 현재 충분히 좋대죠. 뭐가 될 만큼 리더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리더가 될 만큼 충분히 좋다. 그 다음에 여기에 strong한 게 that I can lift that heavy box. 뒷부분에 이 옆에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rong한 게 긍정적 영향, positive 했어, negative 했어, positive 했죠. 근데 얘는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이죠. I'm so strong that I can lift that heavy box.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that은 뭐 한 대시고? 그렇죠. 그래서의 대시라 해야지 이건. 물론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건 맞지만, 그렇습니까? 이 대신 뭐 하는데 손가락질하는 대시죠. 지시 형용사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은 문장. 예, she was too hungry to run. She was so hungry that couldn't run. 그렇습니까? 하기 전에 제발 좀 보세요. 뭔가 대신 couldn't run. 그 다음에 he is so good that he can be a lead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긍정적 부정적 그러니까 뭐 I am strong enough to lift that heavy box. 됐습니까? 그 다음 바르게 배열해라. 완성된 문장 뭐겠다? 우리말 뜻이 뭐겠다? 그것은 그에게 어렵다. 이것은 그에게 이해하기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뭐? 완성된 문장? It is difficult to difficult to 잘 말했어. It is to understand him. 그러니까 네가 아까 해석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고쳐야 돼? 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It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him. 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거지. 그가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 너무 어렵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된 우리말 뜻은? 그러면 she? She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She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된 우리말 뜻은? 내가 너무
나무 냄새가 스멜이 아니고 스몰인데요. 너무 아 내가 끼기엔 너무 작다. 오케이 그래서 뭐 완성의 문장. The rooms were I 아 잠시만요 So small that I couldn't put them on. The gloves were so small that I couldn't put them on. 됐습니까? 그럼 같은 문장 얘는 I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him으로 해서 같은 문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 So that으로 바꿀 거잖아. That 뒤에 뭐가 와야 돼? 절이 와야 돼. 그렇죠? 절에는 뭐가 필요해? 소소리하지 말고 주어동사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문장 It is so difficult that 이렇게 안 되죠 얘는. 이건 왜 안 됩니까 이건? 왜요? 이건 이게 왜 안 되죠? 얘가 가주어 진주어라서 얘는 안 되네요. 소대꾸문으로 먹고요. 네.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학 공식이 아닌 거죠, 언어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she is so old. 그래서 can marry 해 못해. 오케이. 하기 전에 얘 한번 쳐다보고 that she can get married. 됐습니까? 다음 얘 같은 표현 약간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그렇죠? 같은 표현 The gloves were too small. The gloves were too small to put them o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고치세요. 틀린데. 잠시만요. The gloves were too small to put them on. 아, 알았어. 뭔데? 지금 어? 데밍. 그렇죠. 몇 번 얘기해야 돼요? 댐 왜 없어야 돼요? 오케이, 게다가 얘도 있어야 되겠죠. The gloves were too small for me to put on. 뭐 안 써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뭐. 그건 너무 피곤해서 외수를 할 수가 없었대요. 오케이, 그러면 to go out이 보이니까 so that 구문이야. 아니면 too enough to do야. 오케이, he was too tired to go out. 같은 표현, he was So tired that he couldn't go out. 됐습니까? 얘는 뭐, 저 있던 거 없애거나, 없던 거 생기거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에 she was too tired 해서 다시 들어갈 만한 건 she 밖에 없죠. 아, he 밖에 없죠. 그 다음에 Alice는 모델이 만큼, 될 만큼 충분히 아름답대요. Alice is beautiful enough to be a 뭐더 같은 표현 Alice is so beautiful that she can be a model. 난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볼 수 없었다. That 보이니까 It was so dark that I couldn't see anything. 일부러 couldn't 쓸 자리에 can't 쓰라고 이렇게 비워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같은 표현 It was too dark to see anything. 왜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지? It was too dark for me to see anything. 이번에는 선생님이 is로 시작하는데 왜 이번엔 왜 돼요? 이번에 이 is은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가주어가 아니고. 네, 그 다음 My sister is too young to ride a bike. My sister is
so young. She can't ride a bike. Well, I mean, he was so rich that he could buy the canoe. He was rich enough to buy the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책에 풀었던 풀어야 할 문제로 들어갑니다. 지금 바쁩니다. 관로하는 말을 이용해서 방 빈칸에 알맞은 말을 만들어라. I allowed. I allowed.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캐롤 I allowed to go Carol camping. 네, 계속해서 2번 It is not easy to find to find 아 잠시만요 진짜 잘 좀 바꿔주세요 너 맘대로 해 It is not easy for him to find the way home. Okay, 계속 3번. John. John ordered the John ordered to provide we the soldiers with food. 4번 generous. 뭐 generous? For I over. 지금 이거 그거 바꿔도 만들어줘. Over her to. Forgive the tip. Forgive the tip. Okay. 채점. 다 맞습니까? 다 맞다고? 3번 뭐고 어떻게 고쳐?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 위를 어스로 고쳐? 빨리 채점해 너는 Ordered us to provide 뭐 이렇게? 그러면
for us to provide. Okay. 그럼 나머지는 다 맞고. 완전 개판이구만. 어? 이게 무슨 말이 완성되는데, 이거 완성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일본 문장 완성되면. 나는 8월에 I allowed Carol to go camping이죠. 이거 나올 때마다 내가 뭐라고 설명해? 이러고 나올 때마다 allow A to do죠. A에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I allowed 했다. 누구에게? 캐롤에게. 뭐 하도록? to go camping 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s not easy for him to find the way home. 뭔 소리야? 그건 쉽지가 않다. 그에게는 뭐 하는 거?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은 그가 집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면 he is not easy to find the way home is not easy. 그러니까 여기에 for him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거 완성되면 뭔 소리야 이거? 3번.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provide 뜻 찾아보라 했는데 뭐든 가요? 제공한다. 어, 완성된 뜻이 뭐냐고 해서 너는 왜 안 해? 저는 그 우리들은 군인들의 아 군인들의 음식 아 저는 우리에게 군인들의 음식을 제공할 의도 또 저는 군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명령하다죠, 오로라가 여기서는. 어? 그리고 이게 맞아, 일꼬라지가 맞아, 이게?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전 ordered us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이거? Allow A to do, order A to do, allow A to do, A에게 뭐 하도록 허락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다. 여기서 외워야 될 수고가 뭘 것 같아? 여기. 3번에서. order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다. 그치. 또. provide A. 그렇죠. provide A with B는 뭔 뜻이야? A에게 B를 공급하다, 제공하다죠. 같은 표현은 B를 제공한다, A에게. 자, provide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얘는 뭐가 아니다. 수요동사가 아니다. 그냥 수요동사가 아니고 그냥 동사입니다. 그냥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물건,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준다 이 순서로 할 때는 물건 앞에 전치사 with을 씁니다. 하지만 provide 뒤에 물건이 와서 어떤 물건을 준다 라고 표현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 앞엔 전치사 뭐 쓴다? for를 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provide whom with what이고요.
provide whom with what이고요. 그다음에 provide what for whom.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 provide 뒤에 받는 사람이 오면 제공되는 물건 앞에는 with을 써야 된다. 둘 다 삼형식. 왜 둘 다 삼형식이? provide 뒤에 어떤 물건이 온다면 받는 사람 앞에 뭘 써야 된다? for를 써야 된다. 그럼 provide 뒤에 지금 soldiers라는 받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제공되는 what에 대한 물건에 대한 앞에는 전사 with을 써야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John ordered us. John이 우리들에게 명령했다. 뭐하라고?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그 다음에 It was generous. 어떤 짓이었다? 자비로운 짓이었다. 누가 뭐하는 것은? 그녀가 to forgive the thief. Forgive 뭐하다? 도둑을 용서한 행동은? 그러면 she was generous야. To forgive the thief was generous야. She was generous. 그러니까 of her죠. 그녀가 자비로 왔던 얘기라는 거죠.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을 알맞은 말 써라. I wish that you would arrive carefully. Drive carefully. 뭔 소리야 이거? 누가 언제 뭐 한다? 옆에다가 무슨 문구야 이거? 아, 이것이 가정법 과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이거? 과거는 난 언제 바란다? 현재. 현재 바란다. 누가 언제 뭐 하기를? 내가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뭐 하기를? 조심해서 운전하기를 바라는데 너는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니까 난 네가 조심해서 운전했으면 하고 말하는데 너는 안 그러는구나. I wish 가정법 과거죠. 그럼 I wish 뜻이 같은. 네, 같은 뜻이. I wish you to drive carefully. Wish A to do죠. Wish A to A가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호프 A to do는 뭐야? Hope A to do. 뭐뭐 하는 거. A가 뭐뭐 하기를 희망하다. 같은 뜻인데 누가 더 가능성 있는 걸 바라는 거야? Hope가 더 가능성 있는 걸 바라는 거죠. She believes that he is innocent. Innocent가 뭐든가요? 결백한. 반대말은? 길티. 그럼 길티의 뜻은 죄가 있는 유죄인. 길티 이노센트. 오케이. 그러면 같은 표현이 되고 싶으면 she believes she believes him to be innocent. Believe A to do죠. Believe A to do. A가 어떻다라고 믿다. 선생님 왜 he가 아니고 him입니까? that은 문장을 끌고 다니니까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지만 that이 없어지고 문장이 아닌 게 오면 believe에 무슨 어가 돼야 돼? he는 believe에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목적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you도 마찬가지 목적격이죠. 만약에 you도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다르다면 이 you는 주격이지만 이 you는 목적격이죠.
It's rude that you say so. 어떻다? 무례한 짓이다. 네가 그런 말 하는 것은. 그래서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rude of you to say so. 네가 그런 말 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야. You are rude야. To say so is rude야. You are rude. 넌 무례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Ask A to do. 그래서 they asked to bring some water. 그렇죠. They asked me to bring some water. Ask A to do. 됐습니까? 그가 그녀를 믿는 것은 어리석었다. 누구는? 그렇죠. 누가가 아니죠. 무엇은? 무엇은 그가 그녀를 믿는 것은? 어떤 짓이었다?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it was silly of him to trust her. 같은 표현은 it was silly that he trusted her. It was silly that he trusted her. It was silly of him to trust her. 그러면 he was silly to trust her was silly. 그녀를 믿는 행동이 멍청한 거야. 그가 멍청한 거야. 그래서 of her라고 of him. 됐습니까? 누가 어디서 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그래서 it is dangerous for kids, for children to swim in the river. It is dangerous for kids to swim in the river. 그럼 애들이 위험한 애들이야. 강에서 수영하는 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monkeys for kids, for children. It's dangerous for children to swim in the riv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tell A to do, ask A to do, want A to do, all A to do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for plus 목적격, all plus 목적격에 쓰이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자, 제발 여기 풀고 나서 바로 워크북 좀 풀이 좀 하세요. 어? 뭘 배웠는지 선생님이 워크북 풀기 시작할 때 아 거기서 설명했던 게 뭐였더라 라고 정리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요. 그냥 그 책은 네가 읽기에는 힘들다. 너는 어려운 너가 어려운 거야. 읽는 게 어려운 거야. 읽는 게 어렵고 팩트니까 it is difficult. 누구로서는 for you. 뭐 하는 거? To read the book. 또는 the book. The book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됐습니까? 근데 조금 달라집니다. 그때 이때는 명사적 용법이고 the book을 주어로 바꿨을 때는 the book is difficult for you to read는 어찌 어떤이죠 이건 어찌 어떤 읽기 힘든 어려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적용법으로 바뀝니다. 같은 의미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다니 그녀는 정직했다. 그러면 뭐? It is honest of her to tell the truth to us. 라든지 to tell us the truth 하든지 tell이 사용식 동사니까 두 가지 형태 모두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is honest야. 진실을 말하는 게 정직한 거야.
그녀가 정제왕이니까 of her.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she is honest. 왜요? To tell us the truth. 그때 투부는 사용법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 사용법이지만 여기서는 왜 판단 근거죠? 판단 근거. 왜 정직하다 to tell the truth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명사 사용법이 되기도 하고 부사 사용법이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시제. 시제에서는 아까 전에 만나봤던 그거죠.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죠. Okay, it seems that she was sick. 언제 보인다?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아팠다? 과거에 아팠다. 그러면 다음. She seems that she was sick. That she was sick. 됐습니까? 다음. It appeared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그래서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다. 그는 언제 경찰이었다? 과거에 경찰이었던 듯 과거에 보였다. 그러면 재형. He seemed to be a police. 근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To have been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To have been. 그렇죠? 아닙니까? 왜 아닌데요? 또 과거일 때 맞습니다. To be 할 거야 그러면? 왜? 90세인데? Okay, 그 다음에 It appears that she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오케이. Okay, 그래서 언제 보인다? 현재. 현재 보인다. 언제 주연이었다? 과거에. 그리고 다음. 옆에 오세요. 목습했어? 응?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두 개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1번 고쳐봐. 그 다음에 3번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리죠. 고쳐 보세요. 알겠어? 네. 그다음 알겠어? 저 이거 뭐 쓰는 줄 알았어. To have been. 또 그다음에 3번에 이제 자,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 내가 주의사항으로 분명히 it seems 대시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일로 오면 여기는 투두가 와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했어. 어? 제발 좀, 얘가 일로 왔는데 여기다 대절 좀 쓰지 말라고 내 누누이 부탁했어. 어? It seems, 여기에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왔어요. 주어동사 왔어. 어? 그러면 she가 주어로 바꾸면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근데
보이는 건 현재 그래 보이고 아팠던 건 과거니까 이럴 때 써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완료 부정사다. 이 행동이 그러니까 이것만 딱 비교해도 얘는 이꼬라지, 얘는 이꼬라지야. 그러면 당연히 심즈가 현재 시제로 왔으면 얘는 완료 부정사가 돼야 되겠지. 완료 부정사 형태는 뭐라고? To have PP. 그럼 she seems to have been sick이죠. 근데 이번 문제는 it이 주어로 돼 있어. It appeared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과거에 보였다. 과거에 경찰이었던 듯. 그럼 이번에는 단순 부정사 쓰면 된단 말이야. 단순 부정사. 단순 부정사.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그럼 he seemed, 그는 과거에 보였습니다. to도 올 차례니까 to be a police officer. He, it appears, 현재 보입니다. That she was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녀가 과거에 그 영화의 주연이었었던 듯 보인다. 그럼 she가 주어로 바꾸면 to do, she appears to do가 와야 되는데 보이는 건 현재인데 과거였으니까 to have been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이번 시험 범위에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잠든 듯 보인다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더 children이 앞에 와 있어. 어? 그러면 다음. The children seem to be asleep. The children seem to be asleep. 그 다음 계속해서 재영. He seemed to read the book. 그 다음에 그녀의 소리 가방을 잃어버렸. 예? 어? B를 왜 안 했지? B 좀 이따 하고. 다 됐어? 네. 3번. She seems to have lost her briefcase. She seems to have lost her briefcase.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제 보여? 현재 보입니다. 언제 잠든 듯? 현재 잠든 듯 현재 보인다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it seems that the children are asleep. It seems that the children are asleep.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 책을 읽은 듯, 과거에 읽었던 듯 과거에 보였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It seemed that he 그렇죠? read the book. It seemed that he read the book. 과거에 읽었던 듯 과거에 보였다. 그 다음에 It seems that she was what 취소? She lost her briefcase. 그렇죠. 현재 보입니다. 그녀가 과거에 잃어버렸던데. 대형 알겠어? 그러면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Mr. Smith seems. 제가 이거 해볼까? Mr. Smith seems. 오케이, okay, Mr. Smith seems to have enjoyed surfing befor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얘들은 다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치네. 그래서 다음, He seems to have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재영?
seems to pass by a habit. Okay, 4번. The accident seems to have happened to several. To have happened 2 weeks ago. 그래서 스미스 씨가 언제 보인다? 언제? 현재 그래 보인다. 언제 뭐 했던 듯? 과거에 전에가 보이죠. 여기에 before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1, 2, 3, 4 공통점은 무슨 부정사 사용됐다? 전부 다? 그렇죠. 완료 부정사가 사용되었는데 여기 보면 before가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고 그 다음엔 2X하고 전부 다 여기에 시제는 현재인데 before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과거였던 순간 쿡 찍는 거죠. before도 일단 과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완료 부정사를 썼고 그렇다면 1번 재형 it 예. it seems it. 얘가 가주어야 그러면 진주어 시작해야지 시작할 때 뭐 쓸래 that 가주어 진주어 it seems that she로 할까 그래? she have 이게 그렇죠 she enjoyed surfing before enjoyed가 되면 되죠 she enjoyed surfing before 뭐 enjoy는 doing 좋아하죠 됐습니까? it seems that she enjoyed surfing before 오케이 그 다음 2번 It seems that he attended the meeting yesterday. Attended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Yesterday니까 단순 과거시제랑 써야 되겠죠. 현재 완료시제 있던 거 못 쓰고 이거. 그다음에 계속해서 and it seems that and로 합시다 and passed. 그렇죠 passed 단순 과거 시제 오면 되잖아요 the exam last month it seems that and passed the exam last month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t seems that the accident 그렇죠 happened 2 weeks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죠? 언제 좋아하는 듯 언제 보인다 할까요? 그렇죠 현재 좋아하는 듯 현재 보인다죠 그렇죠? 그럼 재형 he 그렇죠 he를 시작한 게 아주 좋죠 왜 he로 시작해야 됩니까? seem 뒤에 to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it, that,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he로 시작한 거죠. He seems to like you. 그렇죠? He seems to like you고요. 같은 표현은 it seems that he likes you인 거죠. 그렇습니까? It seems that he likes you. He seems to like you. 다음 그들이 전에 이곳에 살았던 것을 보인다. 언제 살았던 것 언제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뭐 어느 버전으로 할래? 그들로 시작할래? it으로 시작할래? 그들로 시작할래요? 그러면 they seem to have visited before. They seem to have lived here. before 한 군데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중학교 1학년 문법이 틀렸죠? 아, seem. They seems가 어딨나 이 사람. 그러면 it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They lived
도 되고 they have lived도 됩니다. 이거는 왜 뭐가 있으니까 before가 있으니까 before는 어떻게 전했는지 알죠? 됐습니다. 과거도 지금까지 쭉 살았던 듯 보인다도 되고 과거에 살았던 듯 보인다도 되고요. before이기 때문에. 하지만 쿡 찍는 표현인 yesterday, last month, three weeks ago 이런 것들은 단순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배웠나요? It seems that 절과 그 다음에 that 뒤에 있는 주어를 앞으로 끌어와서 누구누구 seem to도 된다 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완료 부정사라는 거 to have pp라는 걸 써야 할 경우가 어떤 경우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니까 사역동사, 직역동사겠죠. 뭐 아니나 다를까 1번 문제에는 뭐가 보이고 1번 문제는 felt가 보이고 2번 문제는 had가 보이고 3번 문제는 wanted가 보이고 4번 문제는 so가 보이고 5번 문제는 made가 보이고 6번 문제는 that이 보이고 그러면 felt에다가 내가 세모를 했어. 그쵸? 그럼 누구도 세모할래? 그렇죠. watch랑 또 saw. 그렇죠? 그러면 had랑 made랑 last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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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고르라고 돼 있는데 답을 하나 더 쓸 수 있는 건 세모야 동그라미야? 그렇죠. 세모에다가 하나 더 쓸 수 있지. 바보들아. 뭐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ing도 되는 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시키죠. 그렇죠.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야 청소 좀 해. 시키죠. 그렇죠. 어? 청소하고 있는 중인 사람한테 청소 좀 해라라고 시키죠. 그렇죠. 아니죠. 청소하고 있는 중인데 왜 시켜. 청소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볼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역동사는 동사 원형도 되고 현재 분사도 되고 사역동사는 안 된다고. 근데 전부 공통적인 조건은 전부 다 someone이 터치하는 거야, 터치를 당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문법 연습이 동사 원형이냐 투주냐를 고르라는 문제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얘가 이걸 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만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 secretary가 뭐든가요? 너무 더럽게 안 해오네요. 비서죠, 비서. 네, 비서. 로이어는 변호사. 그러니까 세크레터리가 전화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남자가 건너가겠죠. 전부 다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지금 고양이가 훔치겠죠. 그렇죠? 그가 뭐하다? 따르다, 복종하다. 됐습니까? follow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 남자가 따르겠죠, 규칙을.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머물겠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이 구조에서 무조건 목적어가 A라고 보통 표현하는 선생님이 또 A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따져봐야 될 게 뭐다? 얘가 이 행동을 하는지 당하는지 또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답은 뻔하게 터치일 거고 콜일 거고 크로스일 거고 스틸링일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오베일 거고 스테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모했던 것은 터치도 되고 터칭도 되고 그 다음에 세모했던 크로스도 되고 크로싱도 되고 건너고 있는 중인 남자를 볼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훔치고 있는 고양이를 볼 수 있나요? 네. 스틸도 되고 이번에는 뭐도 되고? 스틸도 되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She felt. 그녀가 뭐 했다? 느꼈다. 뭘 느꼈다? Someone touched her shoulder.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뭐 했다? I had my secretary. 내가 뭐 했다? 내가 나의 누구 비서에게 시켰다. 뭐 하라고? 전화하라고. So she called the lawyer. 그러니까 또 so he가 될 수도 있죠. 뭐 secretary가 무조건 여성이니까 스테레오타입이죠. So he called the lawyer. 마찬가지
Someone touched her shoulder. 그죠? 이 얘를 주어, 얘를 수동태, 능동태? 능동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몇 형식? 모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 여기저기를 막 넘나들고 있죠, 지금. 됐습니까? I watched the man cross the road. 나는 그 남자가 길 건너 지켜보았고 아이들이 고양이가 생선 훔치고 있는 중인 고양이를 보았고 그 다음에 케라는 그에게 규칙을 뭐하라고 시켰다? 그렇죠. 준수하라고 따르라고 시켰고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아이들이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빨딱빨딱 아닐라나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뭐? 시간 다 됐다고? 뭐? 응. 그 지각 동사에 바인드 바인드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바인? 네. 사는 중인? 네. 사는 중인 사람 볼 수 있잖아. 구입 중이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진행형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냐고? 그럼 다음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 데이가 뭐 했다? 데이가 메이드 했겠죠. 누구에게? 힘에게. 뭐 하라고? 또 뮤지엄 하라고. We could smell이죠. 누가 뭐 하는 중인? 버파이가 뭐 하는 중인 것을? Burning. 어디서? In the kitchen. In the chicken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we가 뭐 했다? We가 쏘 했겠죠. 누구를 쏘 했어? The thief를 쏘 했죠. Thief는 thief가 뭐 하는 건데? 달아나고 있는 도둑을 목격한 거고요. She가 뭐 했습니까? She가 help 됐겠죠. She가 또 엄마를 씻지 마시고요. She washed her mother 이러지 마시고요. She helped her mother. Mother가 하는 행동. Wash clothes 도 되고 이 경우에는 to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빨래하는 걸 도와드렸고요. The boys가 뭐 했다겠어요? The boys가 뭐 hold 했겠죠. 누가 뭐 하는 것을? The door. 그렇죠. The door가 뭐 하는 것을? Hall. 어? 아, hall로 바꿉니까? The boys가 hold 했다. The boys hold the door, not her. 그쵸? 남자애들 들었죠? 누가 뭐 하는 걸 들었어요? 문이 그녀를 두드리는 걸 들었죠? 그쵸? 들었잖아. 뭘 들었어? 문을 들었죠? 문이 하는 행동. 여기에 door가 knock을 해요. knock을 당해요. 그쵸? 네? 당해요? 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문이 두들겨요, 두들겨서요. 두들기고 있죠 지금. 문이 두들기고 있죠. 누구를 두들겨요? 그렇죠. 그녀를 두들기죠. 근데 그 남자 아이들은 문이 그녀를 두드리고 있는 것을 들었다. 재밌는데? 너도 여기 놔둘래.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도도어가 두들겨요, 두들겨져요? 두들겨지는 걸로 바뀌었잖아. 어? 누구에 의해서? 그녀에 의해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당연히 뭐겠어? 그런데 했죠. 누가 뭐 하는 것을? her가 knock the door 하는 것을. 예? knock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른 것을 들었다. I heard someone Korea called야 to Korea calling이야 call my name. 그러면 같은 표현 해보라 했죠. I heard my name called by someone. called도 되고 heard니까 콜링도 되죠. 부르고 있는 걸 들었어. 콜 또는 콜링. 아무도 못 봤대요. 과거 시제니까 nobody saw whom
My brother. My brother가 하나인도. Nobody saw my brother go out. 또 되고 쏘니까 going out. Now 있는 중에 my brother 못 봤던. 그다음에 카렌이 시켰다. 누구에게? Her husband에게. Her husband가 리페어를 해. 리페어를 당해. 그러니까 her husband가 하는 행동은 repair the window yesterday. Karen had her husband repair. 그러면 Karen had the window 시켰다. 누가 뭐 하도록 창문이 고쳐져. 같은 표현. Repaired by her husband yesterday. 됐습니까? 이걸 굳이 해보는 이유는 이것도 시험 범위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Kenny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과거에 들었으니까 I heard whom? Ken. Kenny 하는 행동. Laugh. 어디서? Outside. I heard Ken laugh outside. Heard니까 laughing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엄마는 내가 내 방 청소하도록 만들었다. 시제 과거니까 마음이 뭐 했다? Made 그 누구를? Me를. Me가 클린을 해. 클린을 당해. 클린도 되고 클리닝도 되죠. 클린 마이. 빨리빨리 대답해. 훅 들어간다 사기는. 아니 원래 사기는 사기치는 사람도 어떻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사람한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까? 아니잖아 막 이거 빨리빨리 사인해. 지금 급해요. 빨리 사인해야 돼 말이잖아. 일단 그러면 사기 당하는 거 그러니까 아 다 못했네. 오케이 계속 고맙습니다. 네? 뭐가 안 되는 거? 그 지각공사에 그거 ING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 있지? 알다, 알면 알고 말면 말고 믿다,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알고 오늘 오늘은 지각 시험 치운 거 아니지? 시험 치운 거 아니에요? 까불지 마시고요. 아, 지각 할게요. 예? 집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오케이. 아이도 쓰죠? 응? 아이도 하는.